안녕하세요, 미우들. 데미부입니다. Cheers.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소주를 가지고 컨셉을 잡아봤는데 소주 모델스트 촉촉 쿨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아이린님 포스터 사진 보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파란 이 셔츠를 보고 생각을 해낸 거라 원래는 진로 두꺼비병 아시죠? 그거를 들고 좀 나불대볼까 해봤는데 진로병이 저희 집에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처럼 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로 소주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요 색깔이 대비가 안 되네요. 아무튼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진로 두꺼비병이니까 썸네일엔 진로 두꺼비병을 넣어야겠다.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기초 스킨케어는 완전 촉촉하게 기본 화잘목 루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즈인 찰떡 토너이고요. 화장솜으로 한번 쓸어주기만 해도 피부가 촉촉한 수분 머금은 카스테라로 변하는 그런 토너입니다. 이름 자체도 메이크업 찰떡 토너예요. 제가 여기 코 옆에 지금 뭐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 뿌리 나서 여기 지금 패치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좀 이따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는 떼고 진행을 할 건데 지금은 좀 성이 나 있어서 패치 스티커를 붙인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덩어리 토너도 한번 손으로 레이어링 해줍니다. 요거는 저번에 썼던 닥터 엘시아 부활초 스킨 컨디셔닝 토너예요. 자, 이제 드디어 한 2년 만에 새로 산 정샘물 물크림 나오시겠습니다. 요거 제가 그동안 정말 찌질하게 바닥까지 긁고요. 티스푼까지 사용해서 요 바닥을 긁어서 사용하던 그 통이 있었는데 얘가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1년 반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새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돈을 좀 벌었나봐요, 제가. 물먹은 스펀지로 두들겨 주신 다음에 크림은 미샤의 글로우 스킨밤 신박한 크림인데요. 아주 많이 사용을 해버리면 화장이 많이 밀릴 수 있는 크림이라서 이렇게 소량만 건조한 부분 위주로 흡수시키면서 발라주신다면 굉장한 깐달걀 베이스를 완성할 수 있는 크림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주 모델 포스터 속에 그 촉촉한 메이크업 바탕이 완성이 되었고요. 살짝 촉촉한 제형의 요철을 부담 없이 순한 제형으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또 제가 성이 났어요. 그래서 실리콘 재질의 프라이머를 지금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라비존에 성이 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경고야, 경고. 여기서 타샤니 경고 좀 틀어주실 수 있겠어요? 편집자님. 저 노래방 가면 꼭 불러야 되는 노래 하나 있거든요. 타샤니 경고. 내가 알겠니 우리가 어렵다는 건. 이거 맞아? 이렇게 해주시면 살짝 톤업도 되면서 피부결 보정.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결 보정이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 다크서클을 가려볼게요. 사실 막 소주 모델 포스터 속에 그 배우들 진짜 핫한 사람들만 올려놨었잖아요, 옛날에. 엄청 옛날에는 좀 섹시한 그런 노출 있는 옷 입으시고 이렇게 소주 들으면서 이렇게 몸을 꺾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소주 포스터를 찍어냈다면 요즘은 그래도 소주 모델이랑 소주 그 광고가 다양해져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 소주 광고가 사실 이번에 입세준가? 어디서 송가인님을 섭외했더라고요. 그래서 송가인님이 모델이 되셨는데 사실 그게 진짜 똑똑한 거 아니에요? 어르신분들 상대로 송가인님을 딱 그냥 포스터에 걸어버린다면 그걸 매출 1위 하는 거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 아주 똑똑하게 아주 그냥 모델을 잘 정했어요. 송가인님이 요즘 되시잖아요, 어르신분들한테. 물론 제니나 아이유님이나 청춘스타분들이 이렇게 소주를 들고 계신다면 그 소주 브랜드에 대해 호감은 가지만 소비 생각은 안 든단 말이에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서강준님이 포스터 속에서 이렇게 한잔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짠하자는 포즈를 하고 계신다면 그 소주를 먹지 않을까 감히 고민을 해봅니다. 농담이고요. 안주 맛깔난 거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모델이 누구든. 그런 게 또 소비 욕구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글린트 사용할 겁니다. 밀키문은 여기 스펀지에 묻혀서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얼굴 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발라주고 베이스를 올려주면 됩니다. 광을 좀 이렇게 주셨다면 이제 바로 제가 베이스를 깔아볼 건데요. 요거는 뿌이의 이번에 새로 나온 쉐이드 피치 글래스 컬러고요. 복숭아 뉴트럴 톤의 컬러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처음 써보게 되었네요. 떨립니다.
우후. 항상 이렇게 쿠션 깔 때가 행복하지만 또 이렇게 화장대를 봤을 때 넘쳐나는 쿠션들과 화장품을 보면 또 한숨이 나와요. 에휴. 하지만 또 제가 성격상 또 새로운 걸 바로바로 까봐야 되는 성격이라 오늘 요 촉촉이 글로우한 메이크업에 딱인 쿠션이고요. 어머, 쿠션 색깔 너무 이쁘고요. 저랑 너무 잘 맞는 쿠션 색이네요. 근데 역시나 약간 모공 커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정도의 커버력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요 핏쿠션의 장점은 이렇게 피부에 달라붙을 때 잘 먹는다. 그리고 피부에 발라졌을 때 이 약간 매끈한 요 유리광 같은 게 너무 이쁘다. 요게 장점입니다. 여기 뿔 보지 마시고 요 광을 봐주세요. 그리고 루나 컨실 팟으로 제 요 뿔난 곳들을 커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면적을 커버해줄 수 있는 리퀴드보다는 오늘은 좀 피부가 약간 그래도 투명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국소 부위만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팟 컨실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루나를 요즘 잘 사용하는 이유는 따로 없고 루나가요 촉촉해요. 팟 컨실러처럼 딱딱해도 그래도 수분감이 있는 팟 컨실러라서 각질 죽일 때 또 얘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수분감 있는 제형은 이렇게 파우더 처리 안 했을 때 이렇게 올려주어도 매끈하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딱딱한 고체 컨실러가 파우더 처리 안 한 베이스 위에 올리려고 이렇게 바를 때는 다 긁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똥손분들은 사용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커버를 하고 정샘물은 클리어 라이트 스킨 누더 팩트. 이게 진짜 얇게 깔리는 파우더 팩트거든요. 불필요한 광이 있는 부분만 슥슥 쓸어줄게요. 저 이거 파우더를 제가 이거 지금 2통째예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내장 브러쉬는 오늘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근데 내장 브러쉬 질이 괜찮네요. 생김새가 거의 찬빛 수준이라서 보송도치마냥 얼굴에 바르면 막 다 자국 낼까봐 좀 걱정하고 안 사용했는데 얘가 뭐가 부드럽네요. 어, 오늘 알았어. 코 쉐딩은 아멜리 마카롱 그레이랑 롬앤 베럴덴 쉐이프 1호 1호 컬러 적절하게 섞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주 어떤 거 드시는지 참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는 소주를요 그 맛을 모르거든요. 그냥 다 그게 그거 같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 참이슬 뭐 진로 대선 좋은데 이런 거 다 구분할 줄 알고 그러는 친구도 있잖아요. 막 가려서 먹고 이러면 나 너무 신기해. 저는 구분을 할 줄 모르거든요. 제 맛에는 다 그냥 조금 달디 단 화학용 알코올 마시고 좀 먹을만한 식용 화학 알코올 다 그렇게 느껴져요. 못 모를 때는 초록색 소주는 먹을 자신이 안 나서 저희 때 딱 순하리 유자 맛이 딱 처음 나왔어. 약간 달고 맛있는 소주가 처음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게 순하리 유자였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몽에잇을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왔는데 청포도에잇을 이렇게 천천히 나왔는데 이 20살 초반에는 그런 것만 진짜 한 3병 까고 2병 까고 이랬어요. 많이 마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확실히 다음날 너무 힘든 거예요. 숙취며 머리며 그냥 다 깨질 것 같아. 온몸에 내장들이 다 섞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만두고 이제 그냥 초록색 소주 먹거든요. 오리지널은 그래도 저는 숙취가 심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맛이 너무 별로라서 최근에는 화요를 먹고 있습니다. 25도짜리 아시나요? 그게 근데 또 가성비가 그렇게 안 좋아요. 이자카야 같은 데나 술집에서 팔면 25,000원에서 35,000원까지 가거든요. 통장은 열이 받고 마음속도 열이 받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 맛있는데. 자, 그리고 턱 쉐딩. 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하면서 느꼈는데 자꾸 여기 제 요 여드름 패치로 시선이 제 말을 듣다가도 이렇게 제 말을 듣다가도 이렇게 시선이 여기로 모이시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자꾸 요거를 모른 척하고 싶어도 모른 척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촬영 준비하면서 샤워를 했는데 그때 모르고 상처를 건드려서 지금 진물이 막 상처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로 메이크업 진행해버리면 여기 부분 컨실러 아무리 올려도 반죽이 돼버리고 뭔지 아시죠? 공감하실 거예요. 여드름 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무언가를 먹고 계시다가 이걸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또 소주 포스터 찍는데 투턱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제대로 조져버리기.
두 가지 번갈아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요거는 지금 미출시한 제품이에요. 클리오 무려 신상이거든요. 언제 나올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거 한남동 아뜰리에 프로아이 팔레트 신상이고요. 완전 여름 쿨톤 재즈레 팔레트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제가 요거를 두 번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여름 뮤트도 아니고 뭐 모브도 아니고 뭐 그냥 애매하게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여름 쿨톤이나 라이트 톤이신 분들이 동동 뜨지도 않고 막 축 처지지도 않고 칙칙해지지도 않게 사용하기 좋을 예쁘게 나온 여쿨 팔레트인데요. 오늘 저는요 먼저 요 두 가지 컬러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부러 오늘 여름 쿨톤을 선택한 이유는 청량해 보이고 싶어서 골라왔어요. 그런데 또 클리오의 이 미출시 팔레트를 안 보여드리면 또 제가 유튜브에서 큰 잘못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컬러 보시죠. 뭐야 뭐야? 클리오 뭐 한 거야? 너무 이쁘죠? 사실 제가 컬러 섞어 바르긴 했는데 저것도 밝은 컬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사해지면서 동동 뜨지는 않고 뭔가 음영을 만들어주기는 하죠. 그리고 언더도 쭉쭉쭉쭉 가져옵니다. 삼각존 뒤로는 컬러를 넣지 않을게요. 이제 에뛰드 신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캐시미어 모브 컬러고요. 모브 색상이에요. 사실 요거는 웜톤 분들이 쿨톤 계열 도전해보고 싶을 때 사용해도 좋을 그런 컬러 계열인 것 같아요. 요 이 펄이랑 요 펄을 두 가지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너무 쿨톤으로 붕붕 뜨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차분하게 애교살 부분에 발라서 차분하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컬러감이고요. 그리고 한남동 아뜰리에 요 맨 마지막 컬러. 여기서 두 번째로 짙은 음영 컬러예요.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 사용을 해서 눈꼬리를 연장해주고 음영을 좀 만들어줍니다. 훨씬 조금 더 음영감이 생겼죠? 그리고 충의 브러쉬. 삼각존도 같은 컬러로 음영을 넣어서 여기 눈 앞쪽으로 살살살살 가져와주세요. 아이라이너는 오늘 젤 아이라이너로 사용을 할 건데 블랙이랑 브라운 컬러 섞어줄 거고요. 얘는 메이블린이고 얘는 토니몰이 거예요. 왜 굳이 블랙 브라운 컬러 라이너가 따로 있는데 왜 블랙이랑 브라운을 번거롭게 같이 섞으시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약간 고래상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래상어라는 동물 있잖아요. 그 고래상어는 애초에 그냥 고래랑 상어랑 뭐 유전적으로 비슷한 게 있어서 대강 사람들이 지어낸 이름이잖아요. 고래이기도 하고 상어이기도 해가지고 얘네는 그냥 그렇게 생겨먹었지만 고래랑 상어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을 땐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저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약간 고래를 70% 닮았을 수도 있고 상어가 60% 닮았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브러쉬는 여쭤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바마트 거예요. 아바마트 아이라이너 브러쉬라고 치시면 이런 모양의 브러쉬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올 거고 자꾸 핸드폰이 울리지 왜? 말을 할 때마다만 그러네. 꼭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도 알림이 안 오다가 이번에는 아주 살짝 브라운을 조금 더 훅! 더 섞어서 눈꼬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브라운 비율이 좀 더 많습니다. 너무 인위적이게 아래로 빼기보단 그냥 제 눈 선 라인대로 밑으로 빼줬어요. 캐시미어 모브의 요 끝, 요 컬러랑 아이라인에 블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라인을 블렌딩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각존에도 살짝 음영을 이어서 넓혀주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 한남동 아뜰리에 팔레트에 밝은 펄 이 컬러를 마지막으로 사용을 해서 눈 동공 밑에 슬쩍 화사해집니다, 눈밑이. 그리고 요 더툴랩 해피림 속눈썹 사용을 할게요. 소주 모델 컨셉이라 제가 술집 얘기하게 되는 건데 어렸을 때는 친구들끼리 시끄러운 데 가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포차 같은 데 있잖아요. 삼성포차 뭐 이런 데가 유행했어요. 그리고 한신포차. 그러니까 막 좀 시끌벅적하고 사람 많은 곳 있잖아요. 제가 결혼 생활을 일찍 하다 보니까
헌팅 포차 같은 데는 못 가고 유사하게 시끄러운, 그러니까 젊음은 느낄 수 있고 건전한 술집 있잖아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술집에서 술 먹으면 막 가요도, 그때 당시 유행하는 가요도 나오고 친구들이랑 그래도 무드 맞춰서 잘 놀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굳이 번화가 나가서 거기서 술 먹는 거 되게 재밌어 했는데, 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동네에서 술 먹는 것도 너무 편하고 진짜 막 약간 동네 조용한 이자카야 같은 데서 술 맛있는 안주에 맛있게 한잔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왔고요. 지베르니 거고요. 엄청 얇은 마스카라로 컬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페어리 드롭 마스카라예요. 이것도 섞어가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블러셔는 힐라 블루밍 서울 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색깔이 뽀용하고 나오는 블러셔거든요. 완전히 쿨 핑크 느낌이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클리오 신상이고 아직 안 나왔어요. 햇님품, 햇님품은 레드로 보였어. 어떻게 이게 햇님품은 레드로 보이지? 한남동인 레드인데. 어제 술을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이런 컬러인데 입술 전체에 블렌딩을 해줄게요. 처음엔 촉촉하게 발리다가 나중에 입술에 달라붙는 제형이거든요. 입술이 너무 두꺼워버리면 청초한 느낌이 없어지니까 제가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너무 명란젓이다 이거. 줄여놓고 이거는 어뮤즈의 꽃물. 촉촉한 립이거든요. 좀 청량해 보이는 컬러. 한남동인 레드보다 조금 더 쿨하고 라이트한 컬러인데 얘를 안쪽에 이렇게 발라서 컬러가 이어지도록. 여기다가 립글로스 같은 거 한번 올려야지 글로시해 보인다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는요, 베네피트의 단델리온 트윙클 미니. 이거는 그 베네피트 단델리온 블러셔가 아니라 트윙클이라고 하이라이터로 나온 앤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터 연출이 되는 애거든요. 핑크빔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아주 데일리하고 청순하게 펄이 연출이 되는 신기한 하이라이터예요. 눈 앞머리에 이렇게 애교살 부분에 데일리로 사용하셔도 너무 예쁜 하이라이터예요. 그리고 눈썹은요, 막 너무 얇지 않게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아치형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뒤로 가라. 너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대강 그려주시고 정샘물에 아티스트 브로우 포마드, 브로우를 보정해주는 템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줍니다. 요 연보라 컬러도 마지막으로 심심하니까 좀 추가를 해볼게요, 블러셔에. 이거는 단순히 심심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그 소주 광고 모델 따라하겠다고 포즈를 잡느라 30분이 훌딱 지나고 나서 이제 클로징을 찍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리고 저희 집 잔 자랑할 거예요. 아까 저 수지님 광고 따라할 때 보여드렸던 이 잔. 멋있죠? 이거 소맥 잔으로 쓰면, 막걸리 잔으로 쓰면 참 좋은 잔인데 자랑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진로 대왕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메이크업은 소주 모델들이 약간 포스터 찍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청량한 촉촉 글로우 쿨톤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